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면 남북 정상이 러시아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러시아를 방문해달라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오는 9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됩니다. 김 위원장이 아직 답신을 보내진 않았지만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혹은 그 직전에 러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공개된 장소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이전에 러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참석하고 회담 시기를 맞춘다면 남북러 정상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 등 우방과 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